Worldwide K-pop Channel 1 The K. Hello everyone. The Q-Mental의 사람스럽고 섹시한 Curious Man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두 번째 미니 앨범 보이스비로 돌아온 세븐틴입니다! 네, 오늘 세븐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게스트분들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멤버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멤버 한 명 있는데 민규 씨가 어디 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민규 씨. 아, 나 순간적으로 거울 보는 줄 알았어요. 네, 바로 1라운드 오픈업 시작해보겠습니다. 고, 고, 시! 오늘 1라운드 오픈업 여러분들의 새 앨범 Boys B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먼저 이번 세븐틴 새 앨범 타이틀곡 Boys B. 이 타이틀은 그럼 남자, 뭐 소년이 되겠다 이런 뜻인가요? Boys B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문장인데요. 저희가 자체 제작 아이돌인 만큼 이제 스스로 앞으로 완성해 나가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세븐틴의 노래 저는 되게 궁금한데 제목이 만세. 일단은 저희 멤버들이 직접 만든 노래거든요. 저희 만세라는 곡은 좋아하는 여성을 보고 만세라고 외치고 싶어하는 소년들의 모습을 이제 세븐틴의 색깔로 다시 재해석한 곡인데 어떤 여성 스타일을 보면 만세 이런 말 나와요? 저희는 저희 팬분들을 만세라고 해요. 이런 대답이 싫어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나가. 팬분들 보고 만세! 이렇게 하신다고요? 아니 팬분들 한두 명도 아닐 텐데 지나갔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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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지. 네, 그럼 우리가 Boys B의 타이틀곡 만세 한 소절만 부탁드립니다. 네. 나를 봐줘 말레이래 만세를 만세를 만세 예 만세를 만세를 만세 예 만세를 만세를 만세 예 네가 나를 보지면 워! 귀에 들어오는 가사 만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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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이번 노래의 포인트 안무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퍼포먼스 리더 호시 씨가 직접 안무를 짰습니다. 흰 춤이 있어요. 흰 춤? 화이트 춤? 흰 춤. 흰, 흰. 일단 옷은 가방을 또 맵니다. 책가방 이렇게? 가방을 메고 세븐, 에잇, 흰. 세븐, 흰. 하면서 이건가? 맞아요. 진짜 근데 우리 만세라는 곡을 얘기하면서 가사로 저희가 바로 또 넘어갈 텐데 네. 꿈 속에선 매일 매일 이거죠? 네. 네가 내 왼팔에 팔짱 끼지 꿈만 깨면 왜 이래? 이 가사가 무슨 뜻인지. 꿈속에서는 항상 너와 함께 있는데 꿈만 깨면 멀어져 있고 중간에 아아는 못 써요? 꿈속에 있는 상태와 꿈을 깬 상태 중간에 아하가 있거든요. 깬 거죠. 저희는 브라이언 선배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꿈속에선 매일 매일 약간 애교 이런 거죠. 애교 애교. 네, 애교 애교. 그 모두 지금 숙소 생활하시죠 지금? 네네. 다 같이? 네. 13명 다? 네. 화장실은 몇 개요, 그럼? 한 개. 두 개, 두 개. You got 13 members, 2 bathrooms. Yeah. What? 다 같이 씁니다. 씻을 때도 거의 다 같이 씻거든요. 아니, 화장실 얼마나 큰데 싸우나요? 뭐예요? 13명 사이는 아니고 한 3, 4명 들어가서 같이 씻고 막 나오고. 잠잘 때 특이한 거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약속을 했었어요. 스케줄 나갈 때 이렇게 자지 말자. 한 가지 노하우가 좀 생긴 게 네. 그 음악을 저희 틀고 저희 항상 크게 틀고 거든요. 근데 졸리다 보면 리듬을 이렇게 타게 돼요. 그럼 그것 때문에 더 잠이 오잖아 또. 리듬 타는 척하면 좋은데 하다가 살짝 눈빛이 딱 느껴지면 음악하러 가지. 네, 그럼 다음 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자고 뭐해? 너네 집 앞이야. 혹시 이것도 밤인가요? 이건 제가 쓴 가사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썼습니다. 제가 랩. 네, 민규! 이거는 딱 민규 스타일! 저 가사처럼 한번 제안하는 거 어떨까요? 여보세요? 나야. 오빠 왜? 뭐 하고 있었어? 나 메이크업 치우고 자려고. 아... 나 지금 니네 집 앞인데 잠깐 나올 수 있어? 어떻게 나가? 잠깐이면
나가면 뭐 해줄 건데? 내가 줄 선물이 있어. 진짜? 당장 지금 만나야 돼? 지금 안 주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네, 이번 코너에는 새 앨범 준비하면서 최근 멤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나 뭐 꼭 풀고 싶었던 그런 오해를 낱낱이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여주세요! 최근 세븐틴에게는 뱃속에 식신을 모신 멤버가 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저희 세븐틴은 네. 식신 그룹입니다. 음식에 바로 앞에 있으면 다 먹는다는 얘기죠. 저희 멤버들 다 합쳐서 삼겹살 58인까지 먹어봤습니다. 저는 진짜로 세븐틴은 절대 밥 안 사주고요. 뱃속에 식신이 있다. 어떤 멤버라고 생각해요? 저는 딱 승관이 형이라고 생각하는 게 승관 씨. 저희 항상 이제 회식을 가거나 네. 다 같이 고기 먹으러 갈 때 흔하게 갈 때 항상 끝까지 남는 한 번도 빼지 않고 끝까지 남는 멤버가 있어요. 그게 승관이. 승관 씨가? 네. 보통 또 짜장면하고 짬뽕 두 개 먹고 싶을 때 짬짜면을 먹는데 두 개 다 시켜 먹네. 그러면 아, 네. 이쯤에서 저희가 진실의 의자에 우리 승관 씨를 아, 네. 앉혀놓고 저희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의 의자. 본인 이름과 나이를 밝혀주세요. 제주도에서 온 18살 부승관이라고 합니다. 성이 뭐예요? 부시입니다. 대통령? 부시 대통령? 제 중학교 때 별명입니다.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거나 먹는 것이 땡긴다. 와,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럼 스트레스 받을 때 제일 땡기는 음식이 뭔데? 아. 신은임. 치킨 말고. 족발. 와, 족발. 어, 죄송합니다. 아, 너무 좋아하죠. 그럼 우리 후식은 네. 단맛 나는 그런 음식을 먹는 편인가요? 아이스크림. 후식 얼마 정도 먹어요? 단짠단짠의 법칙 아십니까? 그게 뭐예요? 짠 것도 먹고 단 것도 먹고 짠 것도 먹고 철탕과 나트륨 설나 이렇게 계속 네. 섭취를 해주면 안 질려요. 혹시 머릿속에 늘 내일 뭘 먹지? 이게 머릿속에 가득 차있나요? 그게 삶의 낙이죠. 다음날에 뭐 할까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뭘 먹을까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쉬는 날이에요. 야, 내일 스케줄 없어. 내일 쉬어도 돼. 그럼 고기를 하루 종일 먹는 거죠. 하루 종일? 와, 파리 피고. 평소에 음식 먹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먹는 거 굉장히 즐겨 먹죠. 그럼 우리 도겸 씨는 진짜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혼자 고기 네. 먹으러 다닌다고 들었는데 혼자서 먹은 고기 1인분이었어요? 6인분인가 5인분 정도 먹었습니다. 이야. 6인분? 네. 네, 그럼 요즘 들어 자꾸 식신이 원하는 특별한 메뉴가 뭔가요? 꾸준히 이 식신이 고기를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기만? 네. 삼겹살! 네. 본명이 민규 맞나요? 맞습니다. 뱃속에 식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요즘 들어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멤버의 음식을 떼서 먹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혹시 다른 멤버들은 민규 씨한테 그런 마음 있었어요 혹시? 항상 이렇게 제가 아껴둔 걸 먹는데 굳이 나한테 한 입을 달라고 말해야 하나? 한 입만을 제일 많이 외치는 멤버가 네, 한 입만. 맞아 맞아. 오. 민규가 그리고 한 입이 진짜 한 입을 많이 먹어요. 우와. 그게 너무 싫어. 뒤에서 계속 이 말을 하는 멤버가 네. 승관이랑 도겸이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리 도겸 씨하고 승관 씨도 혹시 그러세요 그럼? 인정합니다. 그런 스타일인가요? 인정하시네요 니분은.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진짜 뱃속에 식신 있는 거를 검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다 나오세요. 와. 와. 오늘 저희가 특별히 또 피자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콤비네이션 대박. 2015년 피자 먹기 대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신아 일어나. 마세. 마세. 오늘의 피자 먹기 대회에서 1등 하신 우리 민규 씨 위해서 박수! 네, 더큐멘터리 세븐틴 편 저 큐리스맨 브라이언 더큐멘트 한 줄 평 나갑니다. 영원히 17 손일일 것 같은 세븐틴 100세, 1000세, 만세까지 영원히 만! 네,
오늘 저와 함께 다큐멘터리 너무 즐거웠는데 본인들은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저희가 20 활동 이렇게 처음을 이렇게 브라이언 선배님과 함께해서 너무 좋고요. 너무 재밌었고 네. 꼭 방송국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궁금증이 풀 때까지 다큐멘터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till next time. Peace! Peace! Peace!